자, 예, 저희가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해져서 스튜디오가.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박상준 이사님이 3일 나오셨는데 네네. 팬덤층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아, 지난번 네, 이사님 다녀가시고 네. 이사님을 돌려달라는 분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진짜로 진짜로. 아, 또 오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약간 오바했습니다. 네. 약간 오바. 네, 약간 오바했습니다. 네, 많이 아닙니다. 네. 네, 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월요일 날 이 시간대에 좀 네.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자 어떤 주식의 어떤 인생의 스승이신 분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돈이 없지 종목이 없냐. 그 장우석 부사장님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아, 장우석 부장님도 물론 저의 이제 그것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할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히 미국 주식은 더 그렇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매크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저는 기업이랑 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공부를 할 때 저는 8대 2 정도로 8할이 이제 지금과 같은 장에서 버티기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장에서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공부를 할 때 8할은 이제 기업을 주가 조정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 그리고 2할 정도가 투자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컨텐츠가 라이브로 끝난 이후에 올라가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이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댓글 창이 앞으로 좀 여러분들과 어떤 교류하는 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에 올려 주시면 제가 네.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이상적이게는 종목 같은 것도 좀 신청을 해주시면 DJ 같은 개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건 따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든든합니다, 이사님. 네. 매주 월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네, 네, 매주 월요일 날 나오죠. 매주 월요일 9시 반 저희와 함께하는 그 주식의 네네. DJ. 네, 네. 느낌 좋습니다. 옷도 네.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셔서 네. 스타일리시하시잖아요.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좀 더운 줄 알고 아니 추운 줄 알고 입고 왔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어떤 이야기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오히려 지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항상 그렇죠. 어떤 산업이 굉장히 부진해 있을 때는 보지 않고 있다가 급등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보고 안타까워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맞아요. 무모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1월 이후에 급등을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온다든지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천연가스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을 때 소개를 드리고 공부를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천연가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천연가스가 최근에 뭐 러시아, 뭐 유럽 뭐 너무 많은 이슈가 돼서 네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또 분야가 돼버렸어요. 네네. 예, 그전에는 뭐 사실 관심이 없었다가 그렇죠. 천연가스가 예.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한국에서 또 있었어가지고 예. 과거에 거의 한 7, 8년 정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에는 ETF 투자를 많이 하셨었어요. 천연가스에.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침체를 보이면서 그때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우선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오늘도 뭐 선물이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오늘도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뭐 이런 장에서 이렇게 잃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함께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자,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격을 좀 볼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시면 러시아가 이제 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70일여간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는 탈 러시아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스의 95%를 수입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45%가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가스를 이제 안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시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유럽으로 수출이 되려고 하면은 LNG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뭐 LNG 관련 운반선 주가들도 굉장히 들썩였었고 네. 한국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네.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과연 유럽이 탈 러시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오늘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네. 저는 그게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걸 보시면은 3월 25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올 한 해 동안 YTD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지금까지 15BCT 이게 단위인데 빌리언 큐빅 턴즈거든요. 요 네. 15BCT를 추가로 더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LNG로. 근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저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2022년 지금까지 3월까지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양의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에서 인심을 쓰고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유럽을 커버하기는 커녕 독일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이거를 15BCT에서 50BCT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유럽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중에 올해 75%가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2021년으로 보면 미국 수출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4%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리고 둘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두 개 캐파가 이제 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내지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유럽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위장 환경주의거든요. 네. 결국에는 신에너지 탈탄소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와서 원전이나 이런 거 허용해주겠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원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뭐 조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서도 위장 환경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도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LNG의 수출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보면 천연가스가 시출을 한 후에 네. 그다음에 액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액화시키고 LNG선을 타고 목적지로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딱 얘기만 들어도 비용이 더 비싸겠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비용 구조인데 보시면 액화시키는 게 2번이거든요. 여기에서 비용이 4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PNG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2번 액화시설과 4번 기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현재 미국 내에서는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 7개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순수입국이었거든요.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터미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증설한다고 해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더러 기간도 굉장히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 내에는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대형 항구가 2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8개도 사실은 적은 편이에요. 유럽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근데 그랬던 이유가 역시 유럽도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값싼 가격에 PNG로 공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NG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LNG로 전환이 됐었으면 좋은데 첫 번째로 탈탄소를 얘기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했었고 두 번째로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지금 와서 급하게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자기네 발표하면서 우리 이번에도 흑자 기록했다 이렇게 오히려 비웃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실제적으로 탈 러시아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들어가는 양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LNG 수입 터미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 그 7개 제가 말씀드린 수출 터미널인데 보시면 이게 미국 남부 지역하고 이제 동쪽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 7개 중에 5개가 요 밑에 부분 남쪽에 모여 있잖아요. 이게 멕시코만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뉴욕이랑 저쪽 뭐 동쪽에 있지만 다섯 예. 개는 거의 여기다 몰려 있다는 거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그래프는 일별 수출량인데 사실 수출량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랑 일본으로 가는 물량을 돌려서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기네가 시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으로 가는 것을 좀 아 미안한데 좀 유럽이 급하니까 좀 양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게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은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13년 내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풍부하게 써야 되는 거를 수출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여름이 좀 천연가스의 성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제가 기억나는데 그 액화 가정하는 아까 42% 정도 비용이 네네. 들어간다는 네. 액화 가정하는 그 공장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전부 다 가동 중, 풀 가동 중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뭐 저희가 뭐 늘린다고 해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없을 뿐더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연 그렇죠. 가격 가스나 이런 게 잘 안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예.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고요. 예. 사실은 미국이 어떤 동맹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동맹국들을 달래야 돼요. 이게 지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생존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유럽 국가들한테 있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도 중요하지만 이게 끊기는 순간 동맹 구조라는 건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로키드 마틴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냉전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도 동맹국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럽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의 사용인데 보시면 뭐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전기 다 쓰이는데 요 노란색이 PNG 수출 부분이거든요. PNG 수출은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냐 멕시코랑 캐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조금 있었던 부분이고 요 빨간색 부분이 LNG 수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후반대부터 시작을 했고 양으로 치면 굉장히 미미한 양인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석유 가격하고 미국 시추기 대수랑 비교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베이커 휴즈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베이커 휴즈에서 항상 시추기 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랑 비교라는 건데 뒤에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2020년대 그 앞에 부분 네. 보시면 석유 가격하고 시추기 대수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거 그렇죠.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석유랑 천연가스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몰려들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지금 석유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추기 대수는 많이 늘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급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기후 위기 대응한다고 하면서 탈탄소를 많이 외쳤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공약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석유, 가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국유진의 토지 석유, 가스 시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를 중단한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예. 그 국유지 신규 임대는 전체 천연가스랑 석유 그 시추하는 데 있어서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서 시추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밖에 안 돼서 사실 모양뿐인 어떤 대책이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에 네모칸 쳐놓은 거 한번 보시면 수압 파쇄법은 허용이라고 돼 있어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최근에 셰일 혁명 이후에 셰일 가스거든요. 근데 셰일 가스에서 수압 파쇄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셰일 가스는 허용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화석 에너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좀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추기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제 미국 주식 배당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혼자 검색하시다가 배당이 너무 높은데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LP로 끝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근데 그게 리미티드 파트너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석유나 그 천연가스 기업들이 예. 자본 집약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새로운 유정을 파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기업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는 투자자들이랑 함께 뭉쳐가지고 유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거를 나눠먹는 구조예요, 회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배당률이 높은데 대신에 이제 그 배당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14.5%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30% 가까운 배당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새는데 제가 이게 예. LP로 끝나는 종목들은 LP 종목은 배당세가 네. 30% 넘는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주의하셔야 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석 연료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셰일 업계들이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데도 ESG 행보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가 이제 에너지 정보총에서 발표하는 건데 DUC라고 하는 게 미완결 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 최근에 이제 2020년대 이후로 보면은 밑에 노란색이랑 검은색이 이제 새로운 유정이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완료된 유정이잖아요. 요거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미완료 유정이 쭉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정을 팔 때 굴착은 시작을 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유정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빨리 파고 새로운 것들을 막 파는 것들이 좋잖아요. 많이 파놓고 이건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눈치 보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유정을 파지를 않고 미완결된 유정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원 부족들도 있어요. 뭐 셰일 업체들은 이제 셰일 기술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셰일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아요. 네, 빨대 꼽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직으로 빨대를 꼽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 예. 그것도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수평으로 꼽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그 인원들이 좀 부족한 상황도 있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완결 유정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건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그린 인프라 정책 이런 게 굉장히 메인 키였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됐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늘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지. 왜냐하면 네. 지금 중간선거 11월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또 계속 봉쇄를 네. 하고 있는 지금 거고. 중국 정부도 네. 마찬가지로 제로 코비드 정책을 네.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에 처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자충수기 풀 수는 없는데 유럽에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는 풀지를 않고 있고 전략 비축유만 계속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수출이 힘들다. 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지금 다 축소되어 있는 예. 상황이다. 그래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어떻게 뭐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셰일가스는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일반 가스보다 좀 깊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셰일층 저희가 발견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을 했는데 예. 기술이 없어서 못 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하수를 뚫고 들어가서 수평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일반적인 유정은 빨대 꽂듯이 들어가서 수직으로 뽑아내는데 이제 수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유정이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이게 모세혈관처럼 암석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 파쇄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쫙 넣어서 다음 장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수평으로 쫙 넣어서 처음에 파쇄를 해요. 그 암석을 부신 이후에 예. 대량의 모래를 넣어가지고 부신 부분을 메꾸고요. 물이랑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원유랑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어려운 거죠. 예. 저게 셰일층이 제가 또 알기로는 저게 약간의 진흙 같은 네, 이런 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들어가기 힘들고 그렇죠. 그 화학 물질하고 물을 막 써야 되는데 물을 또 엄청나게 써야 된다고 네. 하고 또 화학 물질 넣으면은 지하수가 또 오염이 된 그렇죠. 아까 지하수 뚫고 예, 들어갔잖아요. 지하수를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제 유럽에서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거고 예. 미국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셰일가스 이게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이제 입지가 변화됐다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셰일 혁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핵심 얘기가 하나 제가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셰일 유정을 한번 파요. 그런 다음에 한번 뽑아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정은 수직으로 꽂아내서 뽑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셰일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혈관에 막 퍼져 있다 보니까 네.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1이었어요. 그래서 1 정도 뽑아냈다.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은 유정에 들어가서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완결 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있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유정 파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한 번 팠던 유정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 셰일가스가 좀 그런 게 있고요.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다들 미국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과장 이제 뭐 어떤 매장량이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 내에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미국 뭐 미국도 많고 호주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는데 미국에서 채취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저기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물이 대량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들은 일단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과거에 사천성에서 엄청나게 셰일가스를 채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사천에서 대지진 났잖아요. 그 당시에 뭐 물론 이제 셰일가스 채굴이 주요 원인은 아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싱크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사천 대지진을 야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로 뚝 끊겼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물 부족 국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도 좀 부족하고 세 번째는 사유 재산이 인정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유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유지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동력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보면 중국 땅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사회주의 예. 국가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살았으면 아마 저 다 끝났을 텐데. 너무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부지런하니까 저런 거 다 그냥 그렇죠. 발전시켰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부족과 참 부럽죠. 이제 많이 이제 매장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미국이나 예. 뭐 지리적으로 또 미국은 엄청 혜택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수혜를. 위에는 캐나다 두 군데라 국경대인데 위에 캐나다 너무 착해, 멕시코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제일 예. 하여튼 미국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파란색이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 이제 제조하는 거고요,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소비되는 거고. 이제 초록색이 수입하는 건데 점점 줄어든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내서 그래서 순수출국으로 미국은 변신을 했다. 그리고 LNG 수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가 표에서 확인했듯이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이제 산업도를 한번 보시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이제 뭐 업스트림이 당연히 시추하는 거고요. 오프쇼나 온쇼는 오프쇼는 바다에서 시추하는 거, 온쇼는 땅에서 시추하는 거. 그리고 미드스트림이 이제 뭐 수송하는 것 가지고 다운스트림이 이제 정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까지 가는 건데 오늘 살펴볼 기업은 업스트림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기업이 이제 컴스탁 리소시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미국의 CRK라는 이제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5대 천연가스 수출 추출 지역이 있는데 네. 텍사스,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텍사스가 24% 정도 돼요.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22% 정도 돼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텍사스 지역에 가장 매장량이 풍부하다. 그래서 여기 TX라고 써 있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텍사스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가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컴스탁 리소시즈는 저 초록색 부분이죠. 네. 루이지애나랑 이제 텍사스 동쪽에 걸쳐져 있는 거기에 유정을 두고 있는. 그래서 뭐 평으로 치면 4억 평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와닿지는 않는데 뭐 1,600개 정도의 유정을 가지고 있고 한 25년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유정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천연가스의 경우 요게 이제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 매일 발표되는 내용인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요 세 개 지역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팔라치아 지역이 천연가스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퍼미안 분지가 오일이랑 가스
두 개 좀 여기가 셰일가스의 혁명의 어떤 중심지거든요. 여기는 오일하고 가스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헤이네스빌은 가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왜냐면 이게 지역 이름이 나오니까 많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역 이름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번거로워도 그렇죠. 이렇게 말씀.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분지. 네네.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셔야. 그렇죠. 저걸 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기업들끼리. 그렇죠. 이게 지역을. 분지에서 이제 네. 그 많이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구조상으로 뭐 이제 사실 석유나 천연가스의 어떤 그 원인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근데 분지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들 때문에 분지가 네.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원유는 이 2023년도에 석유가스 생산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네. 대해서. 근데 원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미안 분지. 이게 텍사스 지역이고요. 천연가스는 헤이네스빌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헤이네스빌이 그 컴스탁 리소시즈가 원유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팔라치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수송 파이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그 미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파이프라인이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TETCO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2019년도에 오하이오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00% 이제 그 수압을 쫙 해가지고 보내는 그 수압을 100%가 아니라 20% 다운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불이 나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100을 보냈다면 지금 80밖에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애팔라치아 지역이 저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텍사스 지역, 3번이 퍼미안 분지다. 아까 저희가 그 저기 뭐지? 저기 항구, 수출 항구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그게 멕시코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 밑에 파란색 부분. 아~ 걸프 오브 멕시코만. 네네네네. 저쪽 지역이고요. 애팔라치아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을 하려면 예. 파이프라인을 타고 밑에 멕시코만까지 와야지 그래요.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7개 주 LNG 중에 뭐 뉴욕에도 있고 뭐 중간에 저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예. 사실 규모가 작고 멕시코만에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파이프라인 최대 압력으로 못 보낸다. 아.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LNG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장 많이 나는 세 개 지역, 애팔라치아랑 텍사스 퍼미안 분지, 헤이네스빌을 봤을 때 애팔라치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헤이네스빌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퍼미안 분지, 텍사스 쪽은 오일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저 3번 지역이 천연가스의 수출의 허브가 될 것이다. 아. 앞으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컴스탁 리소시즈 같은 경우에는 저런 뭐 이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2.5달러만 돼도 마진이 50%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요거는 5월 7일자로 검색을 했을 때 CME 거래소에서 검색을 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7.98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1월 이후에 급등을 했다고 해도 사실 저게 급락을 뭐 할 구조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락을 하기는 좀 힘든 구조인데 급락을 한다고 해도 2.5 밑으로 떨어질까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역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도 누가 비용을 많이 누가 이제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펌사 리소시즈는 2.5달러만 돼도 50%의 마진이 남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쟁사 대비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비용 구조가 맨 끝에 맨 앞에 있는 거가 펌사 리소시즈거든요. 네. 근데 비용 구조를 봤을 때 다른 경쟁사랑 비교를 해도 현저히 낮은 거 67센트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퍼미안 분지가 아까 기름 쪽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퍼미안 분지가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퍼미안 지역의 기름 회사, 천연가스 다 합쳐도 마진이 굉장히 높다. 제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5달러가 돼도 이제 마진이 50% 이상 남을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진이 87%로 나오는데 저게 맞나요? 네네. 87%요. 와...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 저기 뭐야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자 비용을 쳐도 컴스타 리소시즈는 굉장히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경쟁사 대비에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준비를 굳이 한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캐시 앤 캐시 이커벌런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금인데, 현금 보유량은 원화로 치면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기업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열어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은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치면은 1조 4천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 담보부 차입금 뭐 이런 건데, 이자율 보시면 7.5%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순 부채 비율이 지금 2.2배라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8배였어요. 근데 2.2배까지 낮췄잖아요. 근데 요거 발표한 이후에 1분기 내에서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선순위 담보부채에서 7.5%를 갚았어요. 7.5%짜리를. 그래서 지금은 제 계산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순부채 비율이 2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경영진은 이 순부채 비율이 1.5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배당까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배당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제리 존스가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당사에 그 컴스타 리소시즈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포브스 뭐 182위 부자, 185위 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1970년대에 석유 관련 투자를 해서 이미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석유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워렌 버핏이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분이 석유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고 하면 신용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조 4천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서 경영에도 좀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 박상준 이사님께서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걸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이거 1시간 이벤트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은 거, 예, 네.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컴스탁 리소시스까지, 네, 네. 예, 너무 너무 좋은 기업까지,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이야기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제가 휴장일 때는 한번 그것도 좀 하고 싶어요. 그 이제 명품 기업들. 예. 명품 기업들은 이제 그 유럽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미국이 휴장일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할 생각도 있고, 뭐 태양광이나 반도체 뭐 다음 주에 한번 시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